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틀 전이었나 되팔렘 사건 기억하시죠? 예, 그 사연 후기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아내와 저 현재까지 달린 댓글들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두 사람의 의견 정리해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문글 작성자인 남편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현재 제 생각은 이래요. 야, 내가 맞고 네가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당장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해. 가 아니고요. 내 의견은 이러한데 봐봐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이제 그만 당신의 행동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보는 글이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사실 좀 그렇긴 해도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아내는 고집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아주 가끔 이런 식으로 저랑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남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가 하면서 바로 수그러들지만 충돌이 있는 그 시점에 절대 죽어도 굽히질 않아요. 이거 하나만 고쳐준다면 정말 정말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 만큼 지난번에 제가 말을 좀 강하게 했던 건 아내가 미워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말이 너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제 나름 충격요법을 써보고자 해서 그런 거고요. 절대 제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점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말을 좀 세게 했죠. 너 그럴 거면 어디 가서 내 마누라란 말 하지 마라. 아니, 제가 뭐 평소 분란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다른 남편들처럼 내 아내, 내 가족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도 진짜 제 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과를 한 거고. 여하튼, 대충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좀 풀어보자면, 어제 저희 두 사람이 같이 글을 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앞으로 되팔이 행위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 대신 아내가 직접 쓰겠다고 합니다. 바통 터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예요. 우선 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댓글 많이 달아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반수, 아니, 그냥 대부분이 제 욕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댓글들 보면서 화가 났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남편이랑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저는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걸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나도 그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 중한 명일 뿐인데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 거지? 이러면서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저희가 뭐 돈이 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저한테는 뭔가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사가지고 나중에 웃돈을 더 붙여 남한테 팔고 거기서 이익을 취한다는 게 뭐랄까, 막 성취감? 뿌듯함? 그런 보람? 이런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저희 남편 흉을 좀 보자면 저희 남편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분야에서 박사예요. 거기다 또 기술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만큼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물론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그런 만큼 오지게 바쁜 것도 사실이거든요. 툭하면 뭐 논문이다, 자문위원회 준비다, 뭐다 이런 걸 말하면서 평일에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랑 집안일을 거의 다 제가 하고 있고요. 또 다니던 일까지 관두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집안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뭐라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이건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결혼 전부터 그랬다고 지난 글에 남편이 말을 했지만 그래요, 그때도 했죠. 근데 이렇게까지 집착하진 않았어요. 물건을 샀는데 필요가 없어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하튼 그렇게 시작을 한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뭐 그렇다고 제가 남편 탓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나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좀 알리고 싶은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욕을 엄청나게 먹었던 부분. 야, 갈 거면 너 혼자 가지. 왜 아기를 데리고 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예요. 갓난아기 땐 절대 안 데려갔고요. 그런 말을 한 이후로 그랬던 거예요. 돌 지나서.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젖먹일 때는 아니었다는 걸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남편까지 일부러 끌고 간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혼자 가면, 그러면 남편이 애를 봐야 되는데, 안 그래도 평일에 그렇게 바쁜 사람이니까 주말엔 좀 쉬라고. 그래서 아기를 데려간 거지. 일부러 아기 고생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엄마가 돼가지고 아기를 고생시키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아니, 여자 혼자 애 데리고 거길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이런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변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오해로 제가 완전 죽일 년이 된것 같아서 최소한의 정정은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저희 남편과 여러분들 말씀처럼 이제 되팔이는 안 하기로 했어요. 대신 제가 평소 배우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부턴 그걸 해보기로 했고요. 남편 역시 옆에서 응원해주고 또 최대한 지원도 해주겠다 했으니까 아이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열심히 배워볼 생각이에요.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게 후회됩니다. 끝으로 여기서 욕 오지게 먹고 처음엔 기분 나빴지만 지금은 그래도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좋은 엄마 또 좋은 아내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저도 모르게 뭔가 그지 같은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몰랐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마음껏 고쳐 먹을게요.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1번. 아내분, 변명으로 점철된 후기 잘 봤고요. 무엇보다 저 상황에서 성취감, 뿌듯함이란 표현이 어울릴 단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당당하게 그렇게 생각해 온 거라면 도덕적인 관념이 상당히 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군요. 특히 남편 흉이라고 늘어놓은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 도대체 어디가 흉이라는 거야? 무엇보다 결혼 전부터 되팔이했다고 남편이 본문에 떡하니 써놨는데도 마치 결혼 후 전업을 하다 시작한 것처럼 은근슬쩍 글을 바꿔놓네요. 이젠 아무튼 그래 안 하고 남편 지원하에 새로운 걸 해보겠다니까 앞으로 남편분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서로 배려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알겠나요? 2번. 아내분 글을 보니까 그 전에 남편이 아내 입장을 너무나 똑똑하게 또 논리적으로 미화해서 적어준 거였군요. 남편은 결혼 전에도 했다 그러고 아내는 결혼 후에 그랬다 이러고 있고. 3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짜증이 난 이유는 아줌마가 엄마라는 이유로 걸음마하는 아기 데리고 다니고 남편 말도 안 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후기도 그러네. 또 살림 이야기. 뭔가 안 좋은 일 걸릴 때마다 주부라서 그런 거다. 엄마라서 그런 거다. 아내라서 그런 거다. 이딴 핑계 좀 대지 마요. 남편 밥 해줘야 된다고 과속했다는 아줌마 생각나니까. 4번. 하, 나도 이런 남자 만나고 싶다. 하이씨, 복도 많은 년. 5번. 저기요. 쓴이가 육아랑 집안일을 하는 것과 되팔림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반성을 한다 했으면 반성만 해야지. 아직도 이상한 합리화를 하고 있네. 남편은 머리도 좋지만 양심도 있고 도리도 아는 진국인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아내분은 학식도 딸리고 양심도 딸리는 것 같군요. 후기만 봐도 그게 여실히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합리화 이제 그만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도 버리세요. 6번.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훌륭하고 훈훈한 결말입니다. 행쇼! 7번. 후기 잘 읽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거잘 배우시고 남편과 아이랑 늘 행복하세요. 되팔림 같은 건 하지 말고 다시는. 8번. 여자 혼자 애 데리고 거길 어떻게 가냐? 실랑이 하다가 결국 따라간 거라고? 와, 씨, 이 아줌마 진짜 복도 많네. 9번. 저기요, 저 아내분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남편한테는 그런 고집을 부리고 남이 하는 말은 쉽게 듣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댓글.
남편이 워낙에 잘난 사람에다가 쓰니 본인도 자격지심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 말 오롯이 다 듣기엔 존심이 상했던 게 아닐까요? 10번. 근데 아니 내용을 떠나서 나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 안 되고 궁금한 게 가끔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모르겠거든.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조언은 왜안 듣고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쳐 듣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대댓글. 가족을 존중하기보다는 밖에서 착한 척 가면 쓰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거든. 지금은 이 새끼 소시오패스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요. 2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뭔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 자기랑 아는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그렇죠. 가스라이팅도 있고, 그래서 여기 판이 인기가 많은 거야. 11번. 이런 후기를 보고도 욕하는 댓글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어차피 욕할 사람들이에요. 갈등이 있어도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애쓰는 모습 참 보기 좋아요. 앞으로는 늘 행복하세요. 너 후기를 보면 이래저래 살짝 변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마음 고쳐먹고 뭐 그거 안 한다니까 뭐 응원해줘야죠, 그죠? 다시는 후기가 안 올라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